제가 알기로 널프가 나온 이후로 사실 3D 비전 하던 대형 그룹 중에 널프를 안 한 그룹이 없을 정도예요. 지금 사실상 널프 연구를 하시면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논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못하는 걸 찾더라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는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기술이 카메라 포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활용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 강의에서 최대한 다루고자 좀 했습니다.